네, 오늘장 뭐 지수가 올라가곤 있습니다만 하락하는 종목 코스피 시장 308개,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423개 정도가 지금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5가지 종목 정도 살펴봤는데 세 가지를 좀 뽑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예. 조비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조비라는 종목이 이제 비료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진행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형 비료, 복합형 비료, 그리고 친환경 비료 이렇게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이제 공급처로서는 농협중앙회가 있습니다. 매년 1분기마다 이제 농협중앙회와 1년 정도의 물량을 단일가 계약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함에 따라서 실적이 아주 탄탄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곡물 관련주기 때문에 관련된 시향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20년도부터 지금 유동성 인플레이션이나 기후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들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식량 지수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흐름들이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이나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파른 곡물 가격의 상승이 좀 나와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비료 관련주인 조비도 이런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이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하락이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오늘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예. 웬만한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기업들이 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좀 기회가 될 만한 종목이라서 조비를 좀 가져와 봤고요. 오늘 3% 정도 때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하락은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메인 산업이라든가 기술주 그리고 경기 회복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상황 속에서 최근 조비 같은 경우도 엄청 강하게 흐름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조비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정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흐름은 이러한 차익 흐름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조비라는 기업이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흐름을 좀 받고는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런 곡물 테마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지금 주가가 강하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곡물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앞으로 이제 곡물 가격의 상승을 또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이야기도 반대 국부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비라는 기업 이제 사실 1분기가 비료와 관련된 기업들의 성수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1분기 때 이제 농협중앙회와 관련된 계약이 거의 실적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수기 때 이제 곡물 관련주들의 추세가 더 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은 맞지만 테마가 사라지게 된다면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도 2분기부터는 조금 줄어들게 되고 테마적인 부분도 사라지면 주가도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운 상황으로도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 조비에 대해서는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가져왔는데 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왔고 당장 이제 1분기 실적을 5월 15일까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아무래도 대부분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조비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의 계약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거의 두 배 이상 나올 것이라는 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들이 앞으로도 곡물 가격을 사실 더욱더 올려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지금 당장 뭐 곡물 가격이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버텨도 된다는 의견은 드리지만 그러한 우려감들도 파악하시면서 이 종목을 공략하시면 좋고 실적 발표 때까지는 충분히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다 아니다 불확실성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 관리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테마성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실적까지는 지금 시점에선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오늘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4거래일 연속 지금 한 14% 이상 예, 오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약간의 조정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차익 매물 좀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예.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제 기회적으로 좀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현재가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28,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있네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FNF입니다. 사실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좀 엮이기도 했었잖아요. 의료주들이요. 예, 예, 이 종목 오늘 뭐 약보합권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볼 때는 조정폭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거의 다 만회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아래 꼬리가 달렸네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부터 말씀을 드려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서도 되게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먼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FNF가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의류 어페럴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요 브랜드가 이제 MLB나 아니면 디스커버리와 같은 기업들의 이제 매장을 국내와 해외에서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황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FNF 이제 의류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이후부터 그렇게 좋은 흐름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방역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외출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외출량 우리가 외출할 때 옷을 입기 때문에 외출량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량도 당연히 줄어드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의류 산업은 계속해서 안 좋았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FNF를 준비한 이유는 FNF라는 기업이 이제 이런 코로나 구간에서도 이제 기존 브랜드 예. MLB나 디스커버리가 다시 열풍에 좀 불면서 지금 실적 선방을 상당히 강하게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FNF를 알고 있는 이유도 주가가 7만 원대부터 20만 원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FNF 같은 경우는 해외에도 이제 매장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켜놓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상당히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조정이 나오는 부분은 지금 중국 쪽의 방역 정책, 예.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강하게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락다운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사실 우려감으로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만 원대부터의 20만 원대까지 강한 상승, 이러한 상승 이후에 지금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되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최근에 리오프닝 주들 되게 강했거든요. 예.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제 매물을 좀 받아주는 모습들은 보였지만 여기서 조정에 조금 더 가까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당연히도 지금 고점 부근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단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당연히도 중국 쪽 이런 락다운, 봉쇄 정책이 언제쯤 완화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적 같은 부분이 사실 1분기 같은 경우는 의류 산업의 이제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1분기 같은 경우는 성수기 아니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늦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재고 떨이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 상당히 급증하게 되고 ASP 수익성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1분기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50%에서 70% 성장한 수준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올해 연간 실적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NF도 오늘 좀 버텨도 된다는 의견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종목을 준비를 우리가 하는데 지금 조정 구간에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구간에선 조금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면서 연간 실적을 좀 체크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전략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 이제 현재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FNF 같은 경우 지금 한 3월 중순부터 횡보장세를 이뤄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긴 합니다. 근데 한국투자증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실적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리포트들도 나와준 상황이니까요.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5만 500원의 흐름 인데요. 목표가 18만 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함께 하시죠. 네, 코오롱생명과학입니다. 이 종목도 어떤 점검을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장 네. 한 3% 정도 빠지고 있네요. 네, 일단 오늘 세 번째 종목은 코오롱생명과학입니다. 예. 제약바이오 사업을 영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었지만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수년간 좀 한 가지 재료로 인해서 좀 움직이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인보사K인데요. 예. 인보사K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2018년도에 이 인보사K가 국내 시판이 허가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어왔거든요. 그래서 골관절염 이런 치료제들 속에서 시술도 간단하고 그리고 효과도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연골이 재생된다는 그런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이제 시장에서 반영을 했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려감이 좀 나온 게 사실 최근에는 모멘텀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었고 최근에 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보사 K가 이제 2018년도에 좀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보사 K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던 먼디파마와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식약처에서 이 인보사 K의 원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보고되지 않은 원료가 나왔다라는 내용들 속에서 이 인보사 K의 시판이 허가되면서 가장 강력한 좀 악재로 좀 반영이 되었고 거래 정지라든지 이런 잡음들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오롱 티슈진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부분도 중단이 되는 등 좀 안 좋은 흐름들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 오면서 최근까지도 그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오롱 생명과학 지금까지 이렇게 좀 흐름이 움직였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주가 움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보사 K가 사실 상당히 좋은 의약품이고 골관절염 치료제 중에서도 상당히 시술이 간단하고 회복도 빠른 약이거든요.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뭐 카티스템과 같은 약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술 수출 계약이 파기가 되었었던 부분을 이번에 싱가포르 바이오텍, 바이오 신생기업이랑 이제 좀 다시 기술 수출 계약을 맺기 시작했는데요. 7,200억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 보면은 지금 이제 다시 코오롱 생명과학이 그 이후부터 이 약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 쪽에서 임상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임상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 부분들의 이제 성과가 나오니까 기술 수출까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인해서 코오롱 생명과학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최대한 집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호재성 재료들이 아마 임상 관련 데이터나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코오롱 생명과학이 지금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조정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도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국내에서는 허가가 취소돼서 판매가 막히긴 했습니다만 해외에서 다시 한번 좀 부활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소식이 전해졌었죠. 오늘장 3%대 하락률 35,900원인데요. 만약에 버텨도 된다면 어느 시점까지 좀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일단은 가격은 34,000원 정도까지 버티다가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1,0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32,000원을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시점은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34,000원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1,000원으로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